이번에는 비비지의 맛술을 한번 알아볼까요? 서로 동시에면 대박이겠다. 동시에면 대박이겠다, 진짜. 설마. 인원은 비슷한 거는 브레이브걸스님들인데 아, 연차도 비슷하고. 자, 그럼 비비지의 맛수 공개해주세요. 음식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공개해 주세요. 비비지가 선택한 맛수는요, 효린입니다. 네, 효린 씨가 헛기침을 방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그런 뜻은 아닌데. 효린 씨를 라이벌로 뽑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킹덤에서 그 곡바꾸기 미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가장 좀 탐나는 곡이 있는 보유하고 계신 선생님이셔서 오, 맞아 맞아 맛수로 감히 지목을 네 해봤습니다. 저는 그 탐나는 노래가 있을 만큼 제가 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다라고 느껴져서 이유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뽑히면 좋은 거지? 뽑히면 좋지. 근데 약간 겨뤄볼 만한?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또 안 뽑히면 아, 저긴 당연히 별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안 뽑히는 게 기분이 안 더 나쁜 거야. 어, 안 좋아. 막 뽑혀야 아, 의식하고 있구나. 자, 그럼 이제 효린 씨의 맛수는 과연 어떤 팀일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수가 있어? 그러니까. 궁금해. 누굴까? 어쨌든 저는 선배다 보니까 다 붙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린 씨의 맛수를 공개해 주세요. 효린 선배님한테도 좀 받고 싶었어. 모든 게 완벽하신 선배님이시잖아요. 반응이네요. 진짜 의외다. 의외다. 궁금하다, 이유가. 일단 저의 이유는 구호 같은 거 외치는 모습이나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정이랑 패기랑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시고 계시잖아요. 깜짝이야. 저도 사실 혼자 시작하고 나서 저도 그런 열정과 패기로 계속 무대랑 음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케플러분들이랑 저랑 그런 부분이 되게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해서 뽑았습니다. 영광스러워. 대박. 우와. 우와. 너무 행복하면서도 이거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영광이었어요. 분위기가 좀 약간 안 불리는 게 안 좋은 것처럼 흘러가는 느낌? 그러면 케플러의 맛수 공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스러운 만들 계속 감사합니다. 오, 이달의 소녀 분들은 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아, 딱지를 받아가지고. 네, 이달의 소녀 선배님들께서 퍼포먼스에 굉장히 자신 있다 하셨고 저희도 퍼포먼스에 굉장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자극이 돼서 퀄리티가 높은 무대들을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기분 좋은데. 자, 이번에는 이달의 소녀의 맛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캡플로 뽑았을 것 같아. 저긴 쌍방이야. 사랑의 짝대기. 어? 자, 이달의 소녀의 맛수 공개해 주세요. 우리가 뽑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건데. 오!
이달의 소녀가 선택한 마스는 우주소녀입니다. 오, 우리구나. 이 반응은 또 뭐죠? 근데 이게 상대방이 팀에서 고를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고른지 모르니까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잘 이렇게 판단이 안 서기는 해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죠? 자, 그럼 이달의 소녀가 우주소녀를 마스로 꼽은 이유는 뭘까요? 다른 의미로 저를 지목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성급히 좋아하면 안 되겠다. 사실 저희가 사전 인터뷰 때 가장 피하고 싶던 팀으로 우주소녀 선배님을 얘기를 했었어요. 우주소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우주소녀 선배님이 우리랑 약간 겹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퀸덤이란 프로그램 자체가 경쟁을 하는 거니까 피하지 말고 좋은 경쟁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우주소녀 선배님 뽑게 됐습니다. 이유를 들으니까 좋네요. 이유를 들으니까 좋네요. 좋네요. 마음이 한결 좋다. 다행이다.